이야, 소리 좋다. 해물 가득, 영양 만점 해물 영양 돌솥밥. 요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푸짐하다는데요. 오징어보다는 조금 더 해물 향이 더 많이 올라오고, 오징어 몸통 같은 경우는 씹을 때 씹는 식감도 좋기 때문에 자숙새우, 표고버섯, 그리고 마늘 한 조각 이렇게 마늘 향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밥 한 그릇씩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무쇠솥밥을 만들기 위해선 해물을 먼저 깔고 불린 쌀을 넣어주는데요. 이게 몇 그릇이에요? 110그릇 이렇게 준비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너무 밀려서 좀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아, 조심! 한정 수량 110그릇! 당일 판매할 솥 안에 해물과 불린 쌀을 넣으면 손님 맞을 준비 완료! 무쇠솥밥 줄 서시오! 먼저 솥 안에 뜨거운 물을 부어 해물의 깊은 맛이 우러나오도록 팔팔 끓여줍니다. 너무 많이 누르지도 않게, 너무 적게 누르지도 않게 잘 저어준 뒤 물기가 사라질 때까지 센 불에서 익히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다음으로는 뚜껑을 덮어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사실 밥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불조절. 불조절? 네. 지금부터 맛있는 밥이 되기 위한 19개 무쇠솥의 항해가 시작된다. 무쇠솥 선원들, 선장님 나를 믿고 달려! 거기 두 번째 선원, 골고루 익기 위해선 360도 회전이 필요하다. 선장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너희들을 맛있는 밥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이런 이런 기름이 떨어졌군. 기름도 칠했으니 이제 선원들, 채색깔 도출 달고 다시 한번 항해를 시작하자. 달걀, 부추, 당근, 건포도, 은행, 준비됐나? 이제 곧 손님이라는 항구에 도착한다. 간장도 좀 넣고, 이렇게 자기 식성대로 간장 넣고 이렇게 비벼요. 여기 봐요, 여기 봐봐요. 은행도 있지, 당근도 있지, 계란 있지, 유튜버야 오징어도 있지, 이거 다 있어요. 사장님 뭐 넣고 드셨어요? 저요? 간장하고요. 이렇게 간장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간장 다 물러서라! 고추장 파가 나가신다! 고민되네요. 해물 영양솥밥 세계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맛의 대결! 간장 대 고추장, 고추장 대 간장! 그 고추장 넣어가지고 착 비벼가지고 아주 촥 먹으면 최고예요. 아주.